여기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박수 좀 주고 내가 이제 박수 달라고 사정했어 그냥. 선풍기가 추워서? 추워서? 그럼 이쪽으로 안 가면 되잖아 뭐 뒤에. 한쪽이 덥다고 한쪽이 춥다고 그러고. 박수는 상대방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쳐서 나도 기분 좋았지만 상대방은 기분 좋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쁜 아빠들이 때부터보다 눈이 뜨는데 엄마가 누구셔? 엄마가 누구셔? 엄마가 고마워요? 엄마 없어? 네. 엄마 어디 가셨나? 친구 따라왔어요? 어른들 없어요? 보고자? 엄마 어디 계시냐고? 엄마 장사하러 갔어요. 저기 옆 두 개만 줘봐. 옆 두 개만. 특별한 옆 두 개만 줘봐. 왜냐면 여기는 어른들이 앉아서 이게 보는 데거든? 근데 엄마가 데리고 왔으면은 이 아이들이 산교육을 할 수 있는데 엄마들 없이 이러고 보호자 없이 와 있는 거는 좀 위험한 거야. 여기가. 그래서 옆 두 개만 줘봐. 너희들은 이모가 엿을 줄게. 요거 가지고 저기 이게 돌아가는 거 있지? 애기들 놀는데 거기 가서 돌아. 그거 가지고 얼른 가. 자, 가. 얼른 가. 할머니가 보호자예요? 그럼 보호자라고 진작 얘기 질러 나왔죠? 앉죠? 앉죠? 대신 할머니한테 역값 5천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5천원 주세요. 역값 5천원 주세요. 보호자가 역값을 줘야 되는 거. 난 보호자 없는 줄 알고 그냥 공짜로 주려고 했지. 근데 보호자 있는데 보호자한테 역값을 받아야지. 그렇지요? 나는 보호자 없는 줄 알고 애기들 가라앉으려고 했어. 근데 왜냐면 애기들이 있는 데서는 이거는 아셔야 돼. 어른들이 박수를 제대로 줘야 돼. 이게 산교육이 별거 아니. 이게 산교육인 거예요. 그냥 어른들이 멍하니 앉아있으면 애기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그걸 배우겠지. 그렇죠? 잔돈 필요하셔? 그냥 잔돈 여수로 그냥 거슬러 주면 안 돼? 잔돈으로 거슬러 줘. 잔돈으로 거슬러 줘. 잔돈으로 거슬러 주고 나 장가로 맞춰봐. 외대에서 심각하게 한번 가서. 왜냐면 시간이 오늘 시간이 좀 짧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늦게 나오셨기 때문에 뒤에 대단한 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짧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로 놓고 자 우리 음식도 좋았는데 갈비 갑니다.
근데 와 좀 한번 해줘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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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시작. 와. 여기도 와. 시작. 와. 자, 둘이 다 합해서 와. 시작. 와. 가자. 몰라서 잊어버려서 못하시는 거지. 시키면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영월분들이 이게 바로 저는 빼네. 아이고 황제 폐하. 감사합니다. 그냥 마음에 듭니다. 뽑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여기 진짜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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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왜 가져가지고 그냥 가면 되나? 여러분 가져가라고 제가 한 거예요. 저 돈 겁나게 많은 일이었다 진짜로. 오빠 가져가지고 가. 싫어? 뭐 가져가실 분 계세요? 없어요? 가져가 왜? 아유 참 시안아 보기 드문 현상이네. 감사합니다. 가져가라 때 데려주시네? 이게 바로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치요? 저희 각설이들이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럭저럭 공연이 뭐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우리 각설이도 공연하는데 다 요소가 있어요. 요소. 각설이 여러분들한테 공연하는 데 있어서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3대 요소.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 소통, 입당과 재담, 그리고 풍자와 익살, 해악으로 여러분들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두 번째가 뭐냐? 재능이에요. 그동안 갈그닦고 숨쉬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공연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더 편안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가 뭐냐?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들한테 복을 드리는 영신한 물건을 드린다. 이게 저희 각설이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관객의 3대 요소는 없겠냐고. 관객도 보는데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소통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잘 어울린다. 함께 어울린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그래도 사람이 어울리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달달한 엿을 먹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 엿을 먹고 박수를 치다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고 손이 자연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서 팁을 하나씩 준다. 이게 관객의 3대 요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맞다고 생각하면.